안녕하세요, 장희택입니다. BMW 신형 X7입니다. 페이스리프트, 얼굴 싹 바꾼 신형 X7이에요. 미디어 오토. X7은 2018년도에 처음 나왔고요. 작년 2022년에 이렇게 얼굴을 싹 바꾼 이런 신형 X7이 새로 나왔어요. BMW에서는 이렇게 주간주행 등 위로 가고 헤드램프 밑으로 내려온 요거를 BMW의 플래그십의 얼굴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7시리즈랑 X7에만 이런 레이아웃을 쓰고 있고요. X5나 뭐 5시리즈나 3시리즈나 이런 데서는 그냥 기존의 헤드램프랑 주간주행 등이 합쳐진 이런 형식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BMW에서 요런 얼굴 그러면은 가장 비싼 BMW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 주간주행등이랑 헤드램프가 이렇게 분리가 돼 있어서 앞부분이 뭔가 층층 쌓이는 그런 느낌들이 더 있죠. 앞부분이 좀 더 이렇게 좀 듬직해 보인달까? 그런 인상을 주기도 합니다. 요 헤드램프 외에 이제 라디에이터 그릴에 7시리즈는 테두리에 이렇게 조명이 들어가잖아요. X7도 요 라디에이터 그릴에 요 테두리에 조명은 안 들어가지만 여기 안으로 이렇게 폭포수처럼 비춰주는 조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존 X7에 비해서 본닛이랑 펜더는 그대로 놔두고 앞범퍼랑 요 헤드램프 요 앞에 요것만 싹 바꿔서 완전한 신차 느낌을 냈죠. 근데 그 이후에 요 뒷부분은 그냥 기존에 있던 X7이 그냥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그대로 그냥 들어왔고, 예, 다 그대로 두고 요 테일 램프만 좀 더 이렇게 좀 라인으로 되는 느낌을 좀 더 넣어서 신형 차 느낌, 요즘 차 느낌을 좀 더 짙게 냈습니다. 램프만 바꿔서 요즘 차 느낌 낸 거예요. X7은 X5를 늘려서 만든 건 다 아시죠? X5, 이게 전 세계적으로 가장 흔한 사이즈의 SUV죠. 5m가 채 되지 않는 길이에 휠 베이스는 3m가 채 되지 않는. 이게 이제 유럽에서도 뭐 중형 SUV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X5에서 휠 베이스는 13.5cm 그리고 길이는 26cm 이렇게 늘려서 한 등급 위의 SUV로 만든 겁니다. 이 세그멘트가 벤츠나 BMW한테는 좀 생소한 세그멘트잖아요. 원래 레인지로버가 독주하고 있었던 세그멘트인데 거기에 이렇게 약간 들어가면서 조금 이렇게 기존에 있던 것들을 좀 늘려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길이만 26cm 그냥 늘린 게 아니고 26cm 늘리면서 시트를 뒤에다 하나 더 넣었죠. 그래서 1열, 2열, 3열 이렇게 3열 시트 배열인데 이 두 번째 시트가 2인승으로 돼 있으면 6인용 6인승이 되는 거고 이 두 번째 시트가 3인용으로 돼 있으면 7인승이 되는 겁니다. 7인승이 한 명 더 타긴 하지만 7인승이 더 저렴해요. 왜냐면은 이 두 번째 시트가 전동 시트도 되고 모두 되고 막 뭐 이게 되고 이렇게 독립식 시트로 되어 있는 럭셔리한 느낌의 시트가 들어가면서 7인승 시트보다 6인승 시트가 200만 원이 다 비싸더라고요. 아, 신형 X7의 진짜 새로운 거는 외관보다는 실내예요. 외관은 앞에 좀 바뀌고 뒤에 램프 정도만 바뀌었지만 실내는 요 위에 이렇게 자주 보이는 데는 그냥 다 바뀌었어. 일단 커브드 디스플레이 딱 들어가고 12.3인치 계기판 14.9인치 요 내비게이션 화면, 예, 큼직한 내비게이션 화면 들어가고 그리고 요런 데 앰비언트 라이트 뭐 요런 것들도 생겼고 근데 이 겉으로만 보이는 요 변화보다는 요 안에 신형 7시리즈에 들어간 OS랑 같은 OS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차에는 없는 뭐 새로운 기능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이를테면 이런 거 후진 보조 장치가 길이가 거의 막 200m까지 되는 후진 보조 장치 그리고 매뉴버 어시스턴트라 그래가지고 내가 어느 길을 이렇게 저장하면서 이렇게 가면은 그 지점에 딱 왔을 때 그거랑 똑같이 자율주행 비슷하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크게 쓸모 없겠지만 개인주택 사시는 분들은 도로까지는 자기가 운전해가지고 가고 이제 골목길 딱 들어서면서부터는 매뉴버 어시스턴트 딱 켜서 이거 내가 저장해놓은 대로 운전해줘 그러면 이제 골목길 들어가면서부터는 자율주행으로 차가 하면서 주차까지 딱 해주는 이런 것까지 가능화되는 거예요. 물론 완전 차가 혼자 움직이는 것까지는 아니고 차에 운전자는 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요 가운데 여기 원래 기어노브 같은 거 있었는데 이렇게 토글 스위치 같은 형식으로 이렇게 바뀐 것도 i7 신형 7시리즈에 있던 거가 그냥 그대로 들어온 것 같아요. 편안한 양쪽으로 열리는 수납 공간 이런 거 들어가 있고 열선 같은 거 키면은 여기도 다 열선 들어가 있는 거. 근데 고급차에 들어가는 장치들 다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럼 요쯤에서 그대로를 해보겠습니다. 뒷좌석에 VVIP를 모시면은 제가 좀 이렇게 타이트하게 앉겠죠. 요 정도로 운전을 할 텐데 요 상태 그대로 뒤로 가보면요.
네, 뒷좌석은 요 정도입니다. 요 정도. 딱 타면은 아 등받이를 지금 세운 상태인데 여기서 이렇게 눕히면은 오야 이게 이 정도. 이 정도면은 상당히 릴렉스할 수 있는. 이게 지금 제일 뒤로 간 상태예요. 제일 뒤로 가고 제일 뒤로 눕힌 상태. 아유 이 정도면은 7시리즈보다 이게 더 편해요. 더 널찍하고. 컵홀더 여기 딱 있고 USB 있고 여기 독립형 온도 조절 장치 뭐 이런 거 있고 뭐 뒷좌석에 열선 같은 거 다 있어요. 통풍 시트는 없지만 열선은 있습니다. 네, 여기다가는 일단 USB가 있고요. USB 여기다가 딱 끼면은 뭐 이렇게 화면 같은 것도 넣을 수 있고 뭐 이런 슬롯인 것 같고요. 이제 뒷좌석에 아이를 앉혀. 그러면은 조금 삼촌이 조금 앞으로 가야겠죠. 예, 그냥 편안하게 앉은 자세 요 정도. 예, 요 정도에서 그대로 뒤로 가면은 자, 뒤로 들어갈 때는 요 시트를 요렇게 젖히면은 앞좌석도 앞으로 조금 가고 요 뒷좌석이 뒤에 여기 들어갈 통로를 만들어줍니다. 여기 약간 이렇게 들쳐지면서 딱 만들어지면은 그때 들어가면 돼요. 그때 들어가서 아까 그 삼촌 뒷좌석에 이렇게 앉으면은 요 정도. 예, 요 정도인데 이 정도면은 그냥 등치 큰 초등학생도 예, 100kg 아저씨도 이렇게 앉을 수 있거든요. 머리는 조금 스쳐요. 머리는 스치지만 이쪽에도 팔걸이도 좋게 딱 있고 여기도 3열 시트도 가죽으로 진짜 가죽으로 썼네요. 컵홀더도 있고 여기 컵홀더도 있고 에어컨 송풍구도 있고 여기에 에어컨 조절 장치도 있습니다. 내가 앉아 있는 자리에 에어컨 조절 장치도 있고 독립적인 조명도 있고 3열 시트도 그냥 천대받는 자리가 아니고 3열 시트도 뭔가 약간 대우받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예, 네, 여기 USB도 있고 여기 무슨 베이비 시트 같은 거를 거는 고리 같은 것들로 보이는데 또 이런 것도 있고요. 3열 시트까지도 다 천연 가죽에 뭐 독립형 온도 조절 장치에 뭐 이런 거 해놓은 거 보면은 3열 시트가 역시 벤츠 BMW 다운 것 같아요. GLS도 이 3열 시트 천대받는 자리 아닌 것처럼 이렇게 귀하게 만들어놨는데 X7도 예, 마찬가지로 여기를 잘 만들어놨네요. 예. 트렁크도 봐야죠. 트렁크? 트렁크도 X5랑 마찬가지로 아래 위로 이렇게 열립니다. 아래 위로 이렇게. 예, 조개처럼 아래 위로 열리는 요렇게 열리면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요. 짐을 실을 때도 여기에 올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릎으로 지지를 하고 여기다 올리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짐을 싣기도 무거운 짐을 싣기도 편하고 예, 그리고 여기 이렇게 앉아서 낚시하거나 노을을 감상하거나 이런 예, 요런 것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크램쉘 타입이 상당히 장점이 있는데 아무래도 아래 위로 열리다 보면은 예, 구조가 복잡해지고 그래서 원가도 좀 올라가고 그러죠. 수납 공간 이렇게 있고 여기에는 러기지 스크린 같은 거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뭐지? 아 요거는 뒷좌석 베개네요. 뒷좌석 베개. 예, 요거 덮고 요거 덮개도 이렇게 따로 있네요. 요거를 이렇게 빼면은 여기에 시트를 이렇게 접는 게 있거든요. 예, 일단 접혀. 다시 이렇게 세울 수 있고 저희가 시승하는 모델은 직렬 6기통 3리터 엔진이 들어간 40i 모델입니다. 예, 네, 직렬 6기통 3리터 디젤도 있고 가솔린도 있고 그런데 이제 가솔린 40i 모델이고요. 예전에는 요 40i 모델은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아니었어요. 디젤에만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들어가 있었고 가솔린은 그냥 가솔린 엔진으로만 구동되는 거였는데 이번에 신형 X7으로 거듭나면서 가솔린에도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들어가면서 파워가 조금 좋아졌죠. 기존에는 340마력의 토크가 45.9였는데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들어가면서 31마력이 더 세졌습니다. 381마력의 토크도 45.9에서 55로 좋아졌어요. 그래서 시속 100km까지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도 예전에는 6.1초였는데 그거를 0.3초 단축시켜서 5.8초 만에 시속 100km까지 막 달릴 수 있다고 합니다. 디디링 디디링. 자, 본격적으로 달리기 전에 우리 누님 한번 들어볼게요. 이게 오디오가 정말 좋습니다. 바우어 앤킨스 다이아몬드 사운드가 들어가 있는데 아 이거는 퍼스트 에디션이라서 지금 요게 들어가 있어요. 원래는 하만카돈인데 요 퍼스트 에디션이 한 800만원 정도 비싼데 하만카돈을 바우어 앤킨스로 올려주고 휠을 22인치에서 23인치로 올려주는 요 퍼스트 에디션 몇 가지 조금 요런 거 뭐 나무 재질 뭐 요런 거 조금 더 고급스러운 거 있는데 일단 대표적인 거는 바우어 앤킨스랑 23인치
지지율로 올라가는데 이제 800만 원 정도가 더 비쌉니다. 그래서 이거는 1억 5,570만 원짜리 X7 퍼스트 에디션 40i 모델이에요. 명확하게 모든 음이 다 쫙쫙 쏘잖아요. 어디 좌석에 앉아도 다 내가 중심이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딱 있고 음이 확실합니다. 데모 음이 있거든요. 바워앤 일킨스의 다이아몬드 사운드를 가장 만끽하는 소리로 한번 들어봐라 라고 진짜 이건 매기는 소리예요. 이거는 진짜 그냥 그 오케스트라 연주단 가운데 딱 들어가서 듣는 듯한 그런 웅장함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본 빌리진 중에 제일 단단하게 콱콱 꽂아주네요. 내가 듣기 힘들 정도로 볼륨이 올라가는데도 내장재에 어디 하나 덜렁거리는 데가 없잖아요. 이게 정상이에요. 그 저기 그랜드 체로키 L. 그게 시승차만 그랬겠지 그거는?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컴포트 모드로 놓고 에어 서스펜션이에요. 높이 조절이 아주 많이 되진 않아요. 비포장로도 어느 정도 좀 달릴 수 있는 정도로 약간 높이가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고속주행에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달릴 수 있게 높이가 약간 내려오고 5단계 정도로 조절되는 높이 조절 장치가 여기 있습니다. 근데 이 에어 서스펜션이 우와 이거 뭐냐 라는 정도의 승차감은 아니에요. 벤츠 GLS. GLS가 승차감은 더 좋습니다. GLS는 정말 와 이건 진짜 에어 서스펜션이니까 이런 게 나오지 라는 정도로 에어 서스펜션을 아주 세팅을 잘 했거든요. 약간 허황된 승차감이 나와요. 와 어떻게 이렇게 굴곡이 하나도 안 느껴지게 세팅을 했지? 약간 이 정도. 근데 이거는 에어 서스펜션의 그런 폭신한 승차감보다는 높이 조절 장치 그리고 이렇게 코너링 할 때 롤 별로 안 생기는 거 둔한 느낌이 전혀 없어. 이렇게 큰 차인데 핸들링이 야 핸들링이 진짜 가벼워. 등치가 큰데 운동신경이 너무 좋아. 고란이 나오면 그냥 피하면 되죠. 이렇게 그냥 돌리면 언제든지 머리를 탁 들어서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머리를 확 틀어줘. 근데 여기를 이제 울퉁불퉁한 골목길 같은 데를 30km로 달려보면 아 그래도 에어 서스펜션 느낌은 조금 나긴 해요. 다른 차보다는 확실히 여기를 편안하게 굴곡 같은 거를 조금 이렇게 누르면서 가는 건 있네요. 근데 여기서 이제 스포츠 모드로 넣으면은 아 이거 톡톡톡톡 튀는구나. 신발권 꽉 조인 듯한 그런 느낌이 드네요. 와 근데 핸들링은 진짜 야 양보 없네요 그냥. 그래서 이거는 GLS랑 동급으로 경쟁하는 모델이긴 하지만 GLS는 좀 안락하고 그냥 편안하고 뭐 이런 거를 지향하는 반면에 X7은 나는 역동적인 이 주행감을 나는 놓칠 순 없어. 이런 분들은 X7 사시면 됩니다. 타이어가 지금 23인치의 피렐리가 달려 있습니다. 이게 서머 타이어예요. 보통 BMW는 시승차에 윈터 타이어로 다 겨울에 교체를 해놓는데 이 휠이 23인치나 되니까 요 사이즈의 윈터 타이어가 없대요. 그래서 그냥 순정 타이어 피렐리 서머 타이어가 지금 껴 있습니다. 아 이런 국도의 이런 굴곡들은 요 에어 서스펜션이 그냥 잘 막아줍니다. 이렇게 예, 네, 그냥 과속방지턱 같은 거 넘을 때도 그냥 툭툭 소리는 나지만 차가 막 요동친다거나 그런 거 없이 그냥 툭툭 갑니다. 오, 서스펜션이 진짜 열일하네요. 예, 네, 그리고 이 뒷바퀴 조향이 되기 때문에 이런 데서도 아주 손쉽게 유턴을 할 수 있습니다. 뒷바퀴가 한 3.5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요 정도만 돼도 이 5m가 넘는 SUV가 4차선에서 그냥 어지간하게 이렇게 유턴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 스포츠를 살짝 넣어보면은 조금 딱딱해지죠. 그러면서 바닥의 굴곡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들어옵니다. 네, 과속반지턱 넘을 때도 조금 거칠게 넘고요. 바닥의 굴곡도 좀 더 적극적으로 느껴지고요. 아 근데 8단 자동 변속기의 이 변속 느낌이 딱 여유로우면서 괜찮네요.
ZF8단 변속기는 진짜 지금까지의 자동 변속기의 모든 단점을 다 없앤 궁극의 자동 변속기인 것 같습니다. 이게 그냥 최후의 자동 변속기인 것 같아. 아이 추워. 띠리링 띠리링. 자, 시속 100km까지 5.8초 걸린다 그랬죠. 이 기존 모델은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들어가 있지 않아서 350마력 6.1초가 걸렸는데, 요거는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조금 힘을 더해주면서 381마력을 내준다. 그리고 토크도 5 정도 올라가서 55kg 포스미터로 조금 올랐죠. 그러면서 0.3초 단축해가지고 시속 100km까지 5.8초 걸린다고 하는데, 오늘 날씨가 조금 좀 그렇고 이게 바닥에 지금 염화칼슘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슬립도 생길 것 같고요. 그리고 서머 타이어에서 조금 더 슬립 생길 것 같고, 그래서 저는 6초 정도 예상합니다. 6초. 6초 3위. 바닥에 조금 좀 슬립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두 명 타고 뭐 짐이 좀 있어서 그런가, 하여튼 조금 기록이 저조하긴 하는데, 근데 6초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엔진도 반응도 좋고요. 엔진 느낌 상당히 좋습니다. 가솔린 터보 엔진인데 뭐 터보렉 같은 거 거의 없이 엔진 사운드도 적당하고요. BMW, 벤츠 이런 자동차 회사들 뭐 엔진의 이 파워트레인 시스템에 대해서 단점을 지적하는 게 거의 의미가 없어졌죠. 있는 거 없는 거 다 쏟아내가지고서는 최후의 내연기관이다 생각해서 이렇게 딱 내놓기 때문에, 벤츠 BMW의 이런 1억 넘는 차들의 파워트레인의 단점을 지적하는 거는 사실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 뭐 단점 지적한다고 해도 뭐 이제 개선할 그런 타이밍도 아니고요. 그냥 지금 만들어 놓은 거 중에 제일 좋은 거 그냥 다 1억 넘는 차에 그냥 집어넣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좋죠. 자, 그리고 이제 이 반자율 주행장치 요거 딱 키면은 상당히 편하게 돼 있어요. 모드가 세 가지인데, 주행속도 제한 기능, 그 다음에 그냥 안전거리만 이렇게 둘 거냐 아니면은 차선까지 다 해서 어시스티드 드라이빙 모드로 갈 거냐.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반자율 주행이 되죠. 그리고 이렇게 노란 장갑 아저씨 나왔을 때 막 이렇게 흔들지 않고 그냥 손만 대면은 전자식으로 이렇게 감지해서 운전대 잡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하여튼 신형 S7 이 파워트레인이나 이 하체 성능이라든가 뭐 이런 거는 손색 없다. 그리고 GLS랑 비교해서는 요거는 스포티함, 민첩함 이런 것까지 갖고 있는 5.2m짜리 SUV다. GLS는 S클래스의 SUV 버전인 반면에 요거는 7시리즈의 SUV 버전? 7시리즈보다도 더 다이나믹한 것 같아요. 네, 지금 제가 타고 있는 X7은 퍼스트 에디션이에요. 그래서 23인치 휠과 바웬 윌킨스 다이아몬드 사운드까지 들어가 있는 퍼스트 에디션에서 1억 5,570만원짜리인데, 퍼스트 에디션은 아마 금방 다 완판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신형 X7은 가장 저렴한 게 1억 4,580만원이에요. 7인승 모델, 이 두 번째 좌석이 3개로 되어 있는 7인승 모델이 1억 4,580만원. 여기서 디젤로 가면은 100만원이 비싸집니다. 그리고 모든 모델에서 7인승을 6인승으로 바꾼다, 요 두 번째 시트를 독립형 시트로 좀 고급지게 꾸민다, 요게 200만원 추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솔린 모델에서도 6인승 있고 7인승 있고, 디젤에서도 6인승 있고 7인승 있고 이래요. 외관 디자인 요거를 좀 더 스포티하게 M스포츠 패키지를 넣는다 그러면은 250만원 추가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솔린에서도 M팩 추가할 수 있고 디젤에서도 M팩 추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위에 가장 높은 곳에 이제 M60i, 저도 못 타본 X7, 아주 초강력 X7이 딱 위에 있죠. 하여튼 가격은 하여튼 다 1억 5천 넘어갑니다. X5가 1억 2천 정도인데 요거는 1억 5천 정도. 그러니까 X5보다 X7이 좀 더 고급지고 좀 더 큰 대신에 3천만 원 정도 비싸다고 보시면 돼요. 아니 근데 3천만 원 비싼 값은 충분히 합니다. 이 3열 시트까지 상당히 쓰임새 좋게 돼 있고요. 지금 저희 시승차에는 3열 시트에 열선까지 있습니다. 3열 시트에 열선까지 들어가 있는 SUV는 없지 않나? 레인지로버에 3열 시트에 열선 들어가 있나? 하여튼 1억 5천짜리 SUV 탑습니다. 띠리링 띠리링. 아, 이 코너를 이 속도로 이 큰 차가, 와. 자, 오늘 신형 X7 시승 느낌. 신형 X7은 덩치 큰 날쌘돌이다.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이리오.